입주 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모임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열람 공간을 마련한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은 코로나 시기부터 계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곳 글로플에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입주 대학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져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글로폴의 중앙 공간은 자유롭게 쉬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열람석을 마련한 개방 공간입니다. 이곳은 온라인 강의나 줌 수업 등을 위한 1인용 열람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딱딱한 의자가 아닌 빈백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글로폴에서 공부하다 지친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공간은 28명 정도가 모여서 강의 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동아리 회의와 같이 단체 모임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4인에서 6인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모여서 회의 또는 토론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다른 열람석과 달리 이곳은 투명문으로 분리되어 그룹 과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4에서 6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모여서 회의 또는 토론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이곳은 개방된 공간이지만 4명의 그룹이 유리 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글로폴의 모든 책상에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실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언어의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해외 자료실입니다. 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2층 복도 라운지는 기존과 그대로 운영됩니다. 창가에 마련된 그룹 열람석과 빈백 소파 등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2층에 위치한 토크스퀘어는 총 12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 개별 그룹 토의실입니다. 책 3개 방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유로운 모임 및 토론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토크스퀘어 12번은 12개의 공간 중에서 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원형 테이블이 있어 자유로운 회의 및 토론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2층 끝쪽에 위치한 렉처룸은 입주대학 구성원을 위한 강의실로 입주대학의 수업 지원 또는 도서관 이용 교육 및 DB 이용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24시간 열람실에서 포커스 라운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열람석 및 오픈 열람석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열람실보다 조용히 공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3층 코리안 컬렉션 룸입니다. 1층에 있었던 한국어 도서 자료실이 3층으로 확장 이전한 것입니다. 단행본뿐만 아니라 DVD, 연속 간행물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 3층 라운지는 3층 한국어 도서 자료실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테이블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는 음료 외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 출입이 적발될 시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 공간 및 자산임을 잊지 말고 이용 규칙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